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동사요. 동사 verbs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3인칭이요. 3인칭 단수 현재에 관해서. 3인칭 단수 현재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3인칭. 3인칭이라면, 물론 제 인칭하게 들으시는 게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3인칭이라면, 나 아니고, 당신 아니고, 그쵸? 나하고 너 말고, 나머지가 다 3인칭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개, 그렇죠? 우리 멍멍이 3인칭인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니네 친척 3인칭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너 말고는 그냥 다 3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단수라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명사는 단수 복수가 항상 존재합니다. 셀 수 있는 애들, 셀 수 없는 애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그렇죠? 단수는 뭐야? 하나인 겁니다. 복수는 여러 개예요. 두 개 이상의 복수인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현재. 현재는 뭐예요? 어떤 것들이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시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예, 3인칭 단수 현재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 왜 제가 알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바로 밑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예문 이렇게 나왔는데 예문 갑니다. Tom play plays with Jane. 그렇죠? 이렇게 탐이 나왔는데 탐이 이제 주어예요. 탐이 주어인데 플레이하고 플레이스하고 두 개가 나왔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 쓰셔야 되는데 그럼 이 플레이냐 플레이스냐에 관한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바로 위에서 배운 것처럼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면 플레이스, 3인칭 단수 현재가 아니면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탐은 우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맞죠? 그리고 어때요? 탐은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수 맞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항상 현재가 좀 헷갈립니다. 현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릴게요. 영어에서는요, 과거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현재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탐에는 과거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현재로 보십니다. 그렇죠? 과거라는 증거 없으니까 현재예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탐은 3인칭 단수 현재라는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place라는 이 친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m plays with Jane. 그렇죠? 탐은 제인이랑 논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예문 하나 더 있습니다. The earth, 지구는 goes round the sun. 그렇죠? 태양 주위를 돈다 라는 건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go냐 goes냐. 어떻게 봐요? 여기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냐 아니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the earth, 나 아니고 너 아니죠? 그죠? 즉 3인칭인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the earth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수야 단수, 그죠? 단수까지 됐어요. 그리고 현재냐 과거냐? 이 어떻다? 과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earth go가 아니라 goes 하셔야 정답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갑니다. 또 예문 세 번째 예문인데요. 자, 가볼게요. The writer, 그쵸? 그 글쓴이는, 그 작가는 The writer tries to find out the problem. 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괜찮으십니까? 그럼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 그 The writer라는 이 주어가 어때요? 나 아니고 너 아니니까 3인칭 맞습니다. 그리고 The writer는 한 명이잖아요. 그쵸? 작가니까 단수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과거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도 3인칭 단수 현재. 3인칭 단수 현재로 try가 아니라 tries로 해주셔야 정답이 되는 거겠죠. 괜찮으세요? 그런데 아마 이 수업을 보시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 혹은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들은 선생님, 왜 여기는 S가 붙었고 여기 1번이요. 1번에는 왜 S가 붙었고 2번에는 왜 ES가 붙었고 3번에는 왜 IS가 붙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공하시는 분들입니다. 괜찮으세요? 걔네들에 관해서 약속입니다. 그냥 단순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같이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동사 원형이 A, E, I, O, U. 아, 에, 이, 오, 우죠. 얘를 보통 이제 영어에서도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쵸? 모음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모음, I, O, U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면 S를 붙이래요. 자, 그럼 여기 가볼까요? 그러면 play, P-L-A-Y, P-L-A-Y, Y라는 자음으로 끝났죠? 그죠? Y라는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그냥 S를, 그죠? S를 붙여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예로는요, 예로 가볼게요. Fingers, vase, flowers, hats, games, days, weeks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약속이니까 어때요? 약속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쵸?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자, 조금만 제가 밑으로 내려갈게요. ES나 IS가 붙는 애들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자, 2번 가볼까요? 2번 여기 보시면요. 동사 원형이 S, Z, X, O, S, H, C, H 요런 애들로 끝나면 ES로 하세요 라는 겁니다. 얘도 어때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lasses 어떻습니까? 얘도 여기 S로 끝나죠? 이렇게 여기 있는 약속처럼 S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glasses 괜찮으십니까? buses 얘도 어때요? 버스도 S로 끝나죠? 그러니까 버스 ES가 붙었죠. 그래서 buses 다음 가볼까요? church도 CH로 끝났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CH로 끝났기 때문에 churches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요런 애들로 끝나면 ES를 붙인다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밑에는 그냥 예예요. ES가 붙는 예인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음 3번 갑니다. 3번이요. 3번 가면요, 동사 원형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자음 플러스 Y 중요한 얘기죠. 자음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I, U 있었죠? 모음. 모음 말고는 다 뭐겠어요? 자음인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I, U 빼고 나머지, 그쵸? 그래서 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뒤에 ES를 합니다 라는 약속이 있네요. 얘도 외우셔야 돼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얘를 보면요, 얘를 자, 그래서 여기 스터디도 어떻습니까? Y 앞에 D 자음이 있죠. 그리고 Y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고쳐주면 됩니까? STUDIES studies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cry, 그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cry도 자음 뒤 y가 있기 때문에 cries cries 이렇게 고쳐줘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밑에 나왔는데요. 동사 원형이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면 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면 그냥 동사 원형 뒤에 s를 붙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s를 그죠? 그냥 s를 붙여주세요. 그 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y 앞에 a라는 i, u, a, e, i, o, u라는 모음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place가 되는 거고 pay도 어떻습니까? y 앞에 모음인 a가 있죠. 그래서 얘도 pays가 되는 거고 say도 어떻습니까? say도 y 앞에 a가 있기 때문에 says 이렇게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3번은 두 가지 약속을 다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강의 또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